서울전화 2128-8554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매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지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햇볕은 쨍쨍, 수익은 쭉. 네, 사계절 내내 햇빛만 있다면 수익률 걱정 없는 태양광 발전소를 소개해드릴 타이밍인데요. 어떤 태양광 발전소 소개해주실 건가요? 수익형 물건으로서 수익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되겠는데요. 자, 위치를 보시게 되면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위치해 있고요. 자, 100kW 태양광 발전소와 ESS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모듈 인버터 지지대 기초에 대한 것들은 국내 최고 제품으로 구성이 되고요. ESS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의 ESS가 구성이 됩니다. 자, 보시게 되게 되면 한 400평 규모의 현재 인삼밭인데 인삼밭은 철거가 됐고요. 현재 보시게 되면 특징을 보시게 되게 되면 REC가 1.2의 수익을 볼 수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추후 준공이 된다고 하게 되면 본 임야에서 지목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100kW 태양광 발전소의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뭐 태양광 발전소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한국전력으로부터 매달 들어오는 S&P 수익이 있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18개 공급 의무사에서 들어오는 REC 2차 수익이라 구성된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본 태양광 발전소의 허가증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발전 허가가 일단 난 상태고요. 올해 9월 26일 이전에 나와 있는 허가증이기 때문에 REC 가중치가 1.1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특징을 보시게 되면 현재 발전 허가가 나왔고요. 현재 개발 행위 허가 중인데 본 1차 사업지에 준공이 돼서 수익이 나고 있는 지금 태양광 발전소로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 인삼밭이 지금 3차 부지가 되겠고요. 현재 지금 철거된 상태입니다. 2차 부지는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인버터, 접속반, 계량기 등 모든 것들이 완비돼가지고 1차가 구성돼서 현재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사업주분들께서 설명회를 듣고 계신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저희 지금 한 발전소의 발전량을 가지고 나왔는데 10월달 발전량이 11,447kW로서 S&P 1차 수익 같은 경우에는 117만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현재 통장에 들어와서 사업주분 통장에 있는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양방향 거래 방식으로 현물 거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 REC 평균가를 본 발전량에다 곱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175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 발전소의 10월달 발전 수익은 290만 원 정도가 예상됐고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SS 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보통 요즘에 지금 언론에서 ESS가 화제가 나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ESS는 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권장을 좀 드리고요. 단, 지금 현재 이후부터 지금 설치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재인증을 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화재 위험을 일단은 현격히 떨어뜨렸고요. 또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일으킬 시에 ESS와 태양광 발전실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도 일단은 보완책을 만들어놨다 좀 말씀드리면서요. 자, ESS 같은 경우에는 남아도는 전력을 물리적 장치 ESS 저장해 두었다가 매전을 하게 되면 수익이 두 배 이상이 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5.0의 가중치를 받으려면 내년 12월 31일까지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전 검사가 끝난 것들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ESS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가격적인 분석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100kW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2억 5천입니다. 발전 수익을 보시게 되면 월 260, 연 3천만 원 이상의 발전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7천으로서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되겠고요. 본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드린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고수익의 연금형 부동산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기업과 20년간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 또한 뛰어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준공 후 지목이 잡정지로 변경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황금성 또한 높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